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박광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진입니다. 어제부터였죠. 여의도 공원이나 남산공원 같은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벌써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과태료가 10만 원인데요. 이 10만 원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앞에 오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는 모습 보면서 피우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금융구역 잘 살펴가지고 그런 실수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김재란 아나운서입니다. 네,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자,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김상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주부들의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겁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3, 40% 더 비싼 것 같아. 뭐 세 마리 살 거 한 마리 만다든지 뭐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로 2008년 8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자, 이 집중호우로 농축수산물은 고공비행을 했고 전세는 8년 반 만에, 월세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두고 과일과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무대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15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배추와 계란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제 멋대로 날뛰는 물가, 정부의 의지대로 잡혀질지 미지수인 지금 주부들은 차례상 걱정이 태산인데요. 자, 차례상 걱정, 바로 전통시장의 답이 있습니다. 오, 이벤트가 많은데요? 기분이 너무 좋죠, 이거. 공짜인데. 당첨되셨나 봐요. 마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카트를 이제는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허. 대형마트 뺏긴 손님을 되찾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변신을 시작한 건데요. 오가는 사람이 지나기도 어려웠던 좁은 통로를 넓히고요. 판매대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싸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가격이 치솟은 일부 품목은 대형마트보다 40% 저렴하고요. 추석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23% 싸게 차릴 수 값이 재래시장이 훨씬 더 저렴해.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구경도 시켜줄 수 있고. 정부도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아, 네.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편리해졌어. 대한민국 복권 열풍이 대단합니다. 어려운 사람, 우리 같이 고생하는 사람 돕고 더 싶고 자식들도 주고 싶고. 복권을 사는 이유는 꼭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은 아닙니다. 직장생활도 힘든데 이거 맞아서 살림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1조 3,768억 원. 최근 3년간 정체됐던 복권 판매 증가율이 10% 이상 뛰었습니다. 잘 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졌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복권들을 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싶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듯해서 더욱 짠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복권 판매액이 총 3조 원이 넘는데요. 참 엄청납니다. 복권의 그 열광하는 심리, 박사님 어떤 심리일까요? 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그 표면적인 심리는 적은 돈으로 잠시나마 대박의 환상과 스릴을 그 즐길 수 있다는 것과 또 내가 산 복권이 혹시 1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만 곰곰이 그 내면을 좀 따져보면 최근에 전세난 그 가중이나 또 경제적 불안 또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암담한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네. 그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복권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도박은 중독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복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복권도 일종의 그 사행성이므로 중독에 빠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천만 원을 복권 구매에 네. 그 투자해서 가사를 탕진하는 네. 사례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권 중독을 잘 드러나지 않는